이명과 한상구, 한상구가 김주정입니다. 악사리가 우승까지 했던 김준영. 이번에 16강 진출 조지명 씨도 쉽지 않아요. 네. 한상봉 선수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김준영 선수마저 아주 깔끔하고 그 멋진 자신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네, 보여주면서 과시하면서 잡고 올라가게 되면 야, 스타리그 우승자만 둘 잡고 16강 가는 거거든요. 어, 그러네. 한동욱도 그렇고 이에마스터리즈 김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상봉. 아, 스타리그는 그동안 인연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맺은 인연, 첫 인연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써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한상봉 선수의 진영입니다. 맵 홀리월드 신세계요. 이에마스터즈 김수정입니다. 오렌지색. 네, 그 뭐 말씀드렸다시피 김주영 선수는 스타리그에서도 이제 적은전이 8승 10패로 아,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이고 네, 전체 공식전도 승보다 패가 뭐 두 경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은전이 약간 약점인 편인데 가뜩이나 네, 근데 한상봉 선수는 뭐 프로리그에서는 누적 적은전이 5승 5패 계속 좋진 않은데 모든 공식전을 종합했을 때는 9승 6패로 뭐 그 MBC 게임 쪽의 개인전에서는 4승 1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꽤 좋은데다가 최근에 저구전이 또 좋아요. 네. 네, 네. 마재원의 네. 전설을 이어갈 아, 네. 전설적인데 마재원이 다시 있고 또 최고가 될 수 있어. 저는 더 빨리 우승할 수 있어요. 네. 요즘 후배들이 잘하고 있죠. 네. 요즘에 뭐 각 팀들의 이제 뜨는 신의 저구들이 있는데 네, 이번 바카스타리그에서는 정말 별 중에 별이 될 수 있는 유망주들이 어. 많습니다. 자, 팀, 네, 오버풀. 네. 네. 뭐 차세대 네, 저거 뭐 김병원은 네. 살아남았고 신대근은 떨어졌고 일단, 오늘도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한상봉 선수는 9오버풀과 네. 김주영 선수 12풀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원해처리 플레이를 하면서 동시에 발업까지도 투자할 수 있고 김주영 선수는 12풀 이후에 개스와 동시에 앞마당 해처리 가져가는 형태. 근데 예전처럼 오래전 같은 경우에 이런 빌드라면 확실히 부유한 김주영 선수가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의 컨트롤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테크가 빠르고 컨트롤이 좋은 한상봉 선수의 빌드가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자, 대인 김준영. 아, 뭐 몸 상태 좀 안 좋고 했는데 오늘 몇 퍼센트의 컨디션으로 임할지요? 네. 대인주의는 무슨 그 대인이즘 뭐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대인을 주의하세요 뭐 이런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아, 아, 역시 예, 일단 12풀 하면서 한상봉 네. 아, 김준영 선수는 앞마당을 취하는 빌드를 선택했고요. 네, 참 이게 뭐 요즘 컨트롤로 봐서는 이게 예, 압박은 압박대로 받고 테크는 테크대로 늦어버리기 때문에 한상봉 선수 워낙 빠르죠. 네. 예, 거기에다가 뭐 이재동 선수의 뭐 그 프로리그에 했던 경기라든가 빌드를 이겨내버리는 그런 경기력과 컨트롤이라면 결국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김주영 선수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각선이 나온 데다가 한상봉 선수가 만약에 그냥 구드론이었으면 저거는 취소를 하든지 예, 망한 거죠. 근데 예, 구드론 그 오버로드 스포닝 풀이었었기 때문에 이거 예, 이거 발업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주영 선수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럼요, 바로 대학선으로 가거든요. 다수의 병력이요. 네, 만났습니다. 예, 예, 일단은 김주영 선수가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해야죠. 예. 예, 근데 이거는 막았다고 해서 저글링 막았다고 해서 김주영 선수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테크 차이 때문에 일단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김주영 선수는 스포 컬러니로 버티는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예, 아, 요즘 컨트롤 봐서는 쉽진 않습니다. 한상봉 네. 공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맞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지금요. 예, 한상봉 시작도 안 했죠 공격. 어쩌면 뭐 두 선수의 뭐 저그대저그이면서도 두 선수의 성향과 스타일 차이가 예, 잘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김준영은 무조건 죽어라 수비해가지고 후반도 모에서 이기는 플레이 예전에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 그럼요. 예. 앞마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라바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일단 살아야 돼요. 아, 네. 저글링도 발업 지금 이런 예, 이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서로 엇갈립니까? 예. 뒤를 한상봉 뒤를 칠 수 있어야 되죠. 성큰 쳐야 돼요. 한상봉 선수는 추가 저글링으로 맞고 성큰을 지금 빨리 쉬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저글링이 들어가게 되면 한상봉 선수는 김정이 병력이 이거는 김정이 선수 안 좋아요. 아, 그나마 빼면 어떡합니까?
그냥 갔어야죠, 김수현도. 네. 예. 야, 이거 태클까지 드린데 여기서 2피해 받으면 이 경기 못 이깁니다. 아, 그냥 싸워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데. 예, 그래도 김준영 입장에서는 지금 드론 피해는 거의 전혀 없고요. 네. 예, 한상봉 선수의 저글링을 어느 정도 지금 각계격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투가 끝나고 나면 저글링 숫자에서 김준영 선수가 확실히 우위에 설 수 있고 그때 영러시 한타를 노려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영러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저글링을 보내지 않고 이 저글링으로 최대한 좌우체체 방해를 해주면서 한상봉 선수는 혹시나 모르는 영러시가 온다고 하더라도 성클 하나만 지워주면 되기 때문에 야, 김주영 선수 쉽지 않습니다. 방력을 최대한 살리고 저글링 두 개 또 네. 감춰놓고 씁니다. 짚는다 하더라도 아, 드러나나. 예, 저거 이제 그 한두 개 정도 빼놓은 거를 김준영이 보고 저렇게 하고 지금 근데 저글링 숫자 차이가 네. 꽤나 큰 편이에요. 지금 성큰 하나로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스파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뮤탈리스크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네. 자, 네, 김준영은 몰아쳐야죠. 어쨌건 저글링 숫자 차이가 꽤 크기 네. 때문에 예. 네, 어차피 태클은 극복할 수가 네.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로는 들어와야죠 일단. 아, 성큰이 완성됐고 뮤탈이 왔기 네. 때문에 거의 이걸로 피해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드론 하나 두 개는 다운 망가는 본드 플레이거든요. 네. 이거라도 하잖아. 네. 어쨌거나 예, 한상봉이 원의 처리 상태고 예, 그리고 드론 숫자가 적어서 가난하다는 점을 생각해서 드론이라도 좀 찍어 잡았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계속 좋은 플레이는 일단 한상봉 선수의 뮤탈리스크를 묶어두는 거거든요. 예, 한상봉 선수의 뮤탈리스크를 묶어두기 위해서는 김정 선수 저글링을 좀 지속적으로 보내서 상대가 가난하다는 점, 즉 성큰이 있다고 하더라도 드론을 좀 줄여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뭐 너무 도탁하면은 스포어 자체는 완성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네. 방어타면 네. 완성되지 않았어요. 네, 스포어가 또 모든 지역을 커버해줄 수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똘똘 뭉친 뮤탈리스크가 네, 치고 빠지고 하면서 드론 속가줄 수 있고요. 네, 지금 뭐 스파이어 자체도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뮤탈리스크가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드론을 계속 줄여주게 되면 어떤 효과냐면 예, 네, 앞서 나가 위해서 드론을 계속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김정 선수는 예, 네, 뭐 네, 그래도 한상봉 선수가 뮤탈리스크 약간 맞아주면서 오버로드 살리는 플레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저글링 뭐 네. 소수가 달린다고 다 썬큰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완전히 거의 절대진 네. 않아요. 이러면서 한상봉 선수는 멀티 하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스파이어 차이가 너무나도 큰 악재거든요. 네. 김정 선수 이제 한상봉이 굉장히 가난한 점을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을 하고는 있는데 5인 뮤탈리스크가 지금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스포어까지 네. 깨지면 이거 큰일 나요. 네,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면서 스파이어는 어떻게든 따라왔어야지 승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스파이어가 너무 늦고요. 네. 이제는 뭐 드론 뽑아야죠. 네, 한상봉 선수 드론 뽑고 지금 다시 보면 뮤탈리스크로도 본진에는 엄청난 치명타를 보냈죠. 지금 자원채취 앞마당만 있을 뿐이지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 그 이 최초의 한상봉 선수의 그 저글링과 김주영 선수의 저글링이 엇갈렸을 때 아, 그때 김주영 선수도 116을 그냥 달렸으면은 개인스럽게 네,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하여튼 선수비 후에 후반의 승부를 도모하는 그런 성향 자체가 있다 보니까 김주영 선수가요. 정말 6적일로 이상오거든요 네. 지금요. 정말 한상봉 선수 뭐 사실 이 상황에서 드럼 뽑고 예, 여유롭게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니까, 확실히 네. 스타일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네. 뭐 가서 그냥 성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성큰 또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처리가 두 개고 앞마당 있어봐야 드럼 뽑다 일 다 봅니다. 네. 아 그만큼 앞서서 저글링 해보는데 네. 그때 지지. 그래서 저그 대 저그에서는 12풀 레어 멀티 빌드가 별로 좋은 빌드가 아니에요. 네. 네. 또 그 뭐 직선거리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예, 그런 형태로 스파닝풀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할 때도 12풀 레어가 아니라 11풀 레어 예, 이런 형태로 약간 좀 더 그 레어를 앞당기고 스파이어를 앞당기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근데 뭐 지금 그 김정 선수의 선택 자체가 나빠서 패했다기보다는 어떤 기세 싸움에서 밀린 감도 좀 있고요. 네. 컨트롤 싸움에서 밀린 감도 좀 있고 확실히 한상봉이 요즘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주영 선수 첫 번째 경기. 아, 일단 빌드에서의 약점 그리고 운영에서 좀 아쉬움을 보이면서 패하고 말았고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웃사이더 두 번째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